KBS 국민보건 캠페인 해피 투게더. 식품 알레르기 알수록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의대 알레르기내과 장윤석입니다. 음식을 먹고 두드러기가 나거나 눈, 입술이 붓고 숨이 차고 의식을 잃은 경험이 있으신지요? 식품 알레르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유, 계란, 땅콩, 견과류, 밀가루, 메밀, 갑각류 등이 흔한 원인이지만 쌀, 과일 등 어떤 음식이든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괜찮았던 음식도 얼마든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고 대부분의 원인 식품은 끓여 먹어도 알레르기 반응이 나옵니다. 따라서 알레르기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 원인을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공식품에는 흔한 알레르기 성분이 표시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식당에서 주문하실 때도 확인해 주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을 선택하십시오. 이 캠페인은 경기도 아토피 천식 교육 정보 센터, 고혈압 당뇨병 광역 교육 센터와 함께합니다.